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를 합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흙이 된 자의 경고가 땅에 가득하고 그 흙나이 내 앞에 들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라. 너는 장남으로 너를 위하여 범죄를 짓게 그 안에 반대를 하고 역청으로 그 앞에 치자. 그 방주의 재료는 이러하니 장이 300급이 광이 50급이 고가 30급이시며 거기 장인에게 위에서부터 한급이 되고 그 문은 옆으로 되고 상중하 상층으로 할지라. 내가 호수를 땅에 일으켜 무릎 생명에 계시기는 눈치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의 백성이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수를 너는 각기 암수 한사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해야 해.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가라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비하였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살 길이다.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는 악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초에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창조한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실과 선악과를 먹는 순간 먹음과 동시에 바로 죽음을 가져올 때 그래서 죄 값은 사망이라는 데 대해서 참 죄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본인이 몰라.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안 사는 줄 몰라. 왜 그러느냐?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모르게 만들어서 결국 육신이 끝나는 그날 목적은 지옥으로 내던져 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하는 원수인데 그 원수는 죄를 죄도 지켜야 하고 죄값으로 죽어 지옥도 가게 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하고 죄를 지면서도 이것이 죄라고는 감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로 포악한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 죄는 마귀가 지켜 누구를 나를 근데 죄가 뭐냐?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획이라도 범하면 그것이 죄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 좀 잘못했다고 해서 죄값은 사망 죽여서 지옥 보내겠냐? 이런 목사도 많고 성도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잘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은혜의 법이고 범하면 심판의 법이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범죄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속죄받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고 읽고 하는데 지키고 행하지 못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우냐.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과 거기 모인 자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 획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다 이루어야 말기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공의의 법은 생각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운 분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죄값은 사망 죽여서 지옥 보내겠냐 어이없는 소리 하는 사람 많아. 그럼 뭐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죽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마귀 사탄 진 역사에 의해서 죄 앞에서 죽어질 때 그를 에덴에서 내쫓고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딱 지키면서 이들이 다시는 돌아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자고 그를 지키고 보존하면서 철저하게 내쫓는 거. 잘 한번 보시라니까 우리가 잘할 것은 하나님의 법은 회개하면 은혜의 법이요 지키면 은혜의 법이요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고 거역하면 심판의 법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에 주신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육신도 복을 받고 영혼도 복을 받는다. 예.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여러 차례 경고를 얻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그래도 더 포악하게 할 때는 가차없이 전쟁에서 숨는 사람이 죽고 패배를 당하고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옛 병들어 죽고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 그때서 깨닫고 그 수많은 세월의 고통 속에서야 드디어 그저 유아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서 깨달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망하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죽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저주가 임하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뭐 무슨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있으며 예수가 흘린 피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참다 마지막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감해 보면 저러다가 한번 혼나지 야단 맞지 저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지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뭐 야단치고 사실 것도 없을 것이고 사랑하면 야단을 쳐서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이 없으면 당신은 저주받은 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설교를 듣고 회개할 지세가 보이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은 자요. 이보다 불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복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 때마다 아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사인이다. 내가 잘 들어야 된다.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마지막 기회다. 내가 잘 듣고 회개해야 된다. 이 사람이 복받은 자 아니오?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오. 예. 저는 잘 들어보세요. 어려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때 뭐 죄가 별로 있어요. 지금 저런 뭐 부모에게 말대답을 합니까? 덤비기를 합니까? 누구 뭐 형제간이 뭐 감히 뭐 형이 말하는데 뭐 덤비기를 합니까? 그때는 가정 윤리상으로 그때만 해도 부모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되지 이유 눈을 막 누르고 불순종도 없는 때고 그때는 뭐 텔레비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예, 그때는 뭐 보세요. 옷도 뭐 얼마나 다 치마 땅에 질질 닿는 치마 입고 다니고 옷 저고리도 그냥 한복 저고리도 입고 다니고 보세요. 그게 뭐 남자 여자가 또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구른 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혹시라도는 아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질까봐 부들부들 떨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너무 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서울 생활해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면 느슨했었지요. 그러다 신학교 들어가서 엄청나게 혼나고 내가 반드시 이번에 죽는다. 나는 죽으면 천국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면서 그 몸부림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죄. 지금까지 그래. 지금까지. 죄가 왜 이렇게 두려우냐.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을 때 목숨이 끝나는 그때까지 무슨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얻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 자기 간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병이 생겼는데 무슨 병이 생겼느냐? 예,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겨서 이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어요. 예, 이 병원이 가도 죽는다. 저 병원이 가도 죽는다. 그러니까 아, 그럼 나는 죽으면 어디 가는가? 이제 그 걱정이 생겨. 죽는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살 길이 없다는 거야. 많이 살면 석 달,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도 두 달 사이에 죽는다고 의사가 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든 막 두 달, 세 살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든 내가 흠 없이 가야 되고 싶구나 싶으니까 그 연약한 육체를 붙들고 교회 와서 애타게 기도하고 또 애타게 기도하고 또 애타게 기도하고 네. 자기는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났더니 잘못 산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자기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 나타나는데 어찌 그리 설교 들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죽음이 임박하니까 그렇게 깨닫나.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아니 두 달 돼도 안 죽고 석 달 돼도 안 죽고 넉 달 돼도 안 죽고 다섯 달 돼도 안 죽고 1년 돼도 안 죽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없어졌다고 그래. 잘 들어. 이 죄로부터 오는 질병은 죄가 내게서 떠나가는 순간 병도 같이 떠나가 버리지.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던지 그리고 가만히 그 기쁜 날을 한 달 동안 이게 생각하고 나니까 아니지 내가 병 고친 게 기쁜 것이 아니지 내가 제사 안 받아서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것이 기쁜 일이지. 그것도 또 회개했대. 주님 내 진짜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엉뚱한 기쁨을 누렸으니 진짜 기쁨을 못 누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해서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는 악을 바락 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덤비고 바락바락하다 죽어 지옥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을 막 끝까지 참은 뭐 그냥 쓸고 또 쓸고 닦고 또 닦고 쓸고 또 쓸고 닦고 또 닦고 하듯이 막 죄를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 고침받고 치료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 그 말이요. 우리는 고통 이전에 고통이 올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핍박 말고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혈육 있는 자의 몸속에 피가 도는 자의 모든 자의 강포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 앞에 이르렀대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아주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얼마나 구제 분명님은 아주 땅에서 기식하는 것부터 싹 다 없애버리려고 작정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들을 것은 내가 상대방과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가정과의 문제. 근데 다 자기 잘못을 아는데 본인만 몰라. 이런 사람이 또 자기 잘못을 아는데 본인만 모른다니까. 참 보통 사람 아니지. 이건 정말로 저주야. 우리가 잘할 것은 남들은 다 내 잘못을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알아야.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 근데 신기했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떻게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말해요. 야,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예수 팔 자가 내니까 본인만 몰라. 본인만. 결국은 본인이 몰랐지만 예수 팔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잘 깨달을 것이 뭐냐. 누가 뭐라기도 남이 모르는 죄라도 나는 내가 다 깨달아야 회개할 죄가 오는 거지. 잘났다는 사람, 뭐 잘못을 못 깨닫는 그 사람에게 무슨 내일이 있으며 다음 기회가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예, 교회에서도 막무가내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령은 채우고 거룩한 죄가 매다 막 막무가내기들 해볼 수가. 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뭐 대책 없는 것이죠. 두었어요. 뭐 두었습니까? 대책 없지.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절대 자기를 깨닫지 못해. 겸손해야 자기를 알아요. 겸손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앞에서 나의 행위를 볼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나는 빛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왜 빛으로 왔을까? 응? 예,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이 없는 자가 자기 속에 죄를 발견했어요. 절대 발견 못하는 거죠.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에 믿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려고 믿잖아요. 근데 영혼이 죽음을 짊어지고 저죽을 죄를 짊어지고 자기 죽을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 사람 속에 회개할 기회가 있거든요. 누가 서령 교인들 중에서라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인정하겠어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한다고 받아들입니까?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거룩한 채 다 하고 신령한 채 다 하고 별짓 다 해도 예,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예수님 빛이라는 게 뭐냐?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라고 하세요. 읽어봐. 예배소서 6장 10절 이하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자, 어둠의 주관자들. 베드로 후서에도 말하겠냐? 마귀는 예, 흑암의 주관자다. 흑암. 흑암에서 누가 어두운 곳에서 뭘 알겠나 생각해 못해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예, 빛을 아무리 비춰줘도 문을 딱 닫고 본인 속에 빛이 안 들어가니 죄를 알 수가 있어야 깨닫지 않냐. 우리는 막무가내식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말해야 뭐 본인이 깨닫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나에게 괜히 말이오 투집 잡는다고 그 사람 그럴 사람에게 말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아이쿠 난가 하는 사람은 굳이 할 가능성이 있어. 나는 아니겠지. 목사님이 누구 보고 하는 소린가?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 찬양도 있잖아.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그 다음 뭐냐?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주소서. 예. 빛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저장해 놓은 이 원수 같은 죄 짓게 하는 마귀 역사를 알게 하시고 과거에 죄를 짓게 해서 저장해 놓은 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빛으로 왔다.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주관자다. 여러분은 항상 설주를 빛으로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들어라. 근데 빛이 없는 자가 무슨 어둠이 있겠어요? 지 양심이 빛이요? 지 생각이 빛이요? 내가 지난 날을 두둔봐도 난 잘못이 없는데 지 지난 날이 빛이요? 이 사람은 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겠느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사람이 뭐라 해보세요? 나 더러워서 일 못해먹었다고 그만두고 내버려버리려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무슨 수모를 당하고 멸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살찢고 피 흘려도 자기를 구원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들어라. 빛으로. 예, 전 지금도요 옆에 사람이 이제 들려주는 소리가 별소리가 아닌 것 같아도 가슴이 쿵하게 받아들이는 거 맞잖아요. 맞아. 응? 맞아. 내가 많이 교만해지고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예 교만하면 큰일 난다. 참 두려운 게 교만하잖아요. 오직음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백사람이 설득을 해도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뭐 잘못됐다고 해야 되며 뭐 잘못을 시인해야 되며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할 거리가 없다면 주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러면 주님 피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 그럼 예수가 흘린 피와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단 말은 하나의 공수표지 실제 회개는 아니라고 말이야. 얼마나 두려운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귀 역사는 항상 어둠으로 흑암으로, 응? 어둠 흑암. 그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설교 들었지 주일날 3일 예배 설교 들 금요일에 설교 들었지 내가 유튜브에서 다시는 내가 이거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봐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또 봐 봐서는 안 될 거 본다고 예 해서는 안 될 짓 한다고 예 해서는 안 된 생각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내 사정 같으면 이해하시겠지 그래 가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정 이해하려면 아담과 하와 사정 이해했지 그래서 이해해달라고 아담이 말했잖아 아담아 왜 먹었니? 예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뭘 해서 먹었어요?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여자 보고 여자 너는 왜 먹었니? 뱀이 뭐라 해서 먹었어요?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해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망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 짊어지고 사망으로 내 죄를 갚아주셔서 내가 회개했다면 그만큼 내 토록만 죄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피의 빛과 말씀의 빛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빛이 있다면 내 속에 어떻게 불의가, 죄가 내 영혼 죽이는 것을 여러분 방관하고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나는 진리로 왔다. 진리, 내가 진리요. 내가 곧 진리다. 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왜 진리로 왔느냐? 마귀란 놈은 거짓말쟁이야. 다 지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거짓의 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음으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저는 거짓의 애비가 되었음이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말해서 반드시 읽어봐 한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거짓의 애비래. 그럼 여러분 잘 못해요. 오늘 3일 예배는 안 드려도 내가 밖에서 그저 다른 일을 해. 돈 벌어. 그리고 세상 일을 해.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해. 예배 드리는 날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은 죄가 어딨냐 그 말이야.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야. 예, 뵙는 것이 예배야. 예배. 근데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밖으로 쫓겨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예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예배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그냥 해서는 안 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진리로 구원하신 주님의 피의 공로에 감사해서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감사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며 금요철이야 3일 예배, 예, 주일날 온종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사람들 죄인 줄 깨닫지 못하니까 폭년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 두 개는 무엇이 들어있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짓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는 게 욕심이야. 욕심이 뭡니까? 예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려는 것이 욕심이다. 욕심이 뭡니까? 우리는 정말로 썩어 빠져 얻어도 가져도 소용없는 것을 그것으로 내 부유를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거 욕심이요. 그러면서도 뭐 3일 예배 좀 안 드리고 금요차례 좀 안 드리고 주일날 사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무슨 그게 죄가 되냐고 자기 스스로 판단이요. 제 생각인 줄 알아. 그 속에서 역사는 악한 마귀,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자기에게 그런 판단을 주어가면서 그거 죄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쟁인가. 죄를 죄가 아니라는 거짓말쟁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망이 사망이 아니라는 것이요. 지옥의 형벌이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요. 언제까지 이들에게 속고 있겠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정신 차려서 현란한 세상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진리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 역대 많은 재벌들 내가 봤죠. 뭐 건국 이래 내가 산 사람이니 그걸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건국 이래 살았으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들 봤지요.
그 많은 장관들 봤죠. 예, 봤죠. 예, 우리 지역에 충청도 부여 땅에, 예,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임초로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이 농림부 장관도 하셨죠. 아,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말이야 장관님이 나오고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아, 그랬다고. 근데 그분이 얼굴이 아래가 도톰하니 시골 분 같지 않고 아주 도지스럽고 귀태가 났어서 내 얼굴 저 봤어요. 근데 그 양반 요새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수많은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살아가시는 것인데 천년 말걸 말년 살 것 같이 그런 생각으로 이 땅에 말뚝을 박고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욕심이며 거짓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너에게 속지 마라 이 말이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이 말이야.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심어라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많아. 마치 헌금 내면 내 것 하나님께 드려서 많이 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가 드리는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뭐 이 속이는 마구 역사에게 속아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사는 것을 가만히 한번 보라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눈앞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무슨 제가 욕심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으면 오늘 보도로 나오겠어요. 야, 나 힘들어 못 나가. 욕심 때문에 힘들어 못 나가. 근데 내가 들고 욕심을 들고 나올 수 있으니까 들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욕심입니까? 내가 욕심 가지고 헛헛헛 힘드니까 조금 편해보려고 한다면 내 육신의 욕심이 되겠죠. 우리가 정신 차릴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욕심도 거짓이요. 세상에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은 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의 애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의 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관자 마귀에 속한 자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 천국을 가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빛의 나라인 줄 아십니까? 거기는 여러분 증짓불도 없고 거기는 여러분 태양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광채요. 하나님 자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광채가 하늘에 가득한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는 광채가 반사되는 성도들의 빛만큼이나 영광이 충만한데 이것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 태양도 어느 날인가 예, 다 불타 없어지는 날이 오고 달빛도 없어지는 날이고 하늘의 별도 없어지는 날이고 지구도 없어지는 날이 온다고 그랬대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어느 날 늙으면 죽어. 그럼 무슨 소망이 있냐 그 말이요. 그런데도 그냥 땅에 소망을 두고 여기서 말뚝을 박고 살아보고 돈 벌고 살아보고 좋은 집에 살아보고 좋은 차 타고 살아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보다 앞선다면 진리보다 앞선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빛보다 앞선다면 이미 당신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요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절대 당해서는 안 된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어둠이 빛 앞에 한 거가 있습니까? 빛이 딱 비춰지는데 어둠이 한 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둠이 빛 앞에 어둠은 한 거가 없어요. 도무지 한 거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예, 여기가 캄캄할 때 밤중에는 캄캄하죠. 어쩌다 내가 교회 들으면서 방제실에 불을 좀 켜주세요 그랬죠. 왜 켜주냐.
불이 조금만 켜도 환하게 빛 앞에 어둠은 나 못 물러가겠다. 아니 빛 앞에 그냥 빛의 그 속도만큼 빛의 촉수만큼 예 빛의 함량만큼 어둠은 눌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털은 많은 빛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죄가 다 보이고 거짓이 보이고 마귀 사탄 귀신 역사가 다 보이는데 그 내용은 죽이는 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꼴을 여러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가진 자는 회개를 통해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진리를 가진 자는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통해 거짓을 몰아내버리는데 놔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살고 싶은 생존의 본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 생활은 미치도록 하고 그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다 천국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내 영혼의 부유를 만들리라고 작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지 않아요. 이 세상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그렇게 그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당신이 대단한 존재가 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선악과 같은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렇게도 여러분이 소망 가지고 사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 우리가 그걸 모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내가 빛으로 왔다? 아니 여기 전기불이 없어서 빛으로 왔어요? 내가 진리로 왔다? 세상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진리로 오셨대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요 항구적인 것이요 변하지 않는 것이로 돼 주님이 내 죄 담당하고 빛으로 내 죄를 발견케 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회개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진리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까지 가는 것은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당신을 변화시키잖아요. 무엇으로? 어둠으로. 무엇으로? 거짓으로.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지금 하나님과 노아와 수구하고 있잖아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 땅에서 싹다 나는 새와 땅의 기능까지 싹다 내가 죽여버릴 거다. 이것들을 지었음을 나는 한탄합니다. 노아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때 빛을 봤어. 아, 이 지구에 수많은 인간들이 아주 악하구나. 하나님이 없애버리기로 작정했구나. 그 말, 하나님 말씀이 빛이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홍수로 멸망할 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두워도 몰라요. 거짓에 속아서 모른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도 빛의 사람만 진리의 사람만 공중에서 주님 만날 것이요. 어둠에 속하고 여러분 거짓에 속한 자는 여전히 거짓이 충만하고 어둠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매여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마음 쏟아서 신앙생활하라.
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기초가 기도생활이다. 그런데 왜 기도생활 안 해요? 응? 하는 사람 말고 안 하는 사람 보고는 도리어 왜 안 합니까? 얼마나 담대하면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 않는단 말은 거짓은 한무한 생활, 어둠이 지배하는 생활, 마귀 사단이 장악하는 생활, 죄인데 죄인 줄로 모르는 생활, 빛인데 빛인지도 모르는 생활, 진리인데 진리인지도 모르고 사는 생활, 옛 거짓이 한무한 이 땅에 거짓인지 모르는 사람. 왜냐면 세상은 속이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으니 오직 나를 속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예수 말고 소망이 뭐 있냐 이 말이야.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나는 생명으로 왔다. 생명. 나는 생명으로 왔어. 자, 생명. 왜 생명으로 왔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했어. 사망, 죽여서 지옥 보낸다 이거죠. 결국은 지옥. 그러니까 생명으로 온 것은 우리를 지옥 안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살, 인자의 살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나 인자의 피를 먹지 않고 살 먹지 않는다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으니 내 죄를 해결하고 보세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를 범죄한 자를 해결할 길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피의 생명을 주시고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 사망을 파괴시켜버리고 예수라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 주님이 영원히 살듯이 영원히 살게 했으니 이 생명에 미칠 만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데 왜 빛에 그 빛에 미치지 않고 진리에 미치지 않고 생명에 미치지 않는 까닭이 뭐예요? 응? 왜 미치지 않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제 말 들으세요. 우리 야고보 성전에서 기도하죠. 참 요한 성전에서 기도하죠. 예, 컴플레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소리가 너무 큽니다. 줄여주세요. 너무 커서 줄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자, 좀 큰 소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컴플레인이 아니요. 그럼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왜 나에게 얘기하나? 얘기하면 기도국장에게, 기도국에 얘기를 해서 해결하지. 내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기 기도소리가 크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12명이 손 들었어요. 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보다.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가 적다고 손 들었어요. 기도소리가 적다고. 크다는 사람은 12명, 적다는 사람은 20명 정도 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적당하다는 순수세요. 다 손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 응? 그래, 그랬죠. 야, 야고보 성전에 소리를 바짝 줄여라. 크다는, 너무 커서 못 알았다는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여기 저 거시기 성전에는 요한 성전에는 그냥 그 성도들이 이 소리가 좋습니다. 그 소리에 딱 맞춰줘라. 그럼 딱 되겠다. 그렇구만.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 난 요한 성전은 가기 싫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잘 들어. 음? 우리는 내가 정말로 불편스럽다. 그러면
기도 적게 하는 소리가 적은 야고보 성전에 가서 그 야고보 성전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원래부터 소리를 적게 만들었대요. 크다는 사람 때문에 그걸 적게 만들어서 거기 가서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못 가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요한 성전을 줄이면 또 그 기도하는 숫자가 300명이 넘는 숫자가 이건 적다 소리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컴플레인이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잘 들어. 교회가 다 그냥 지나가거든 아마 내가 맞춰야 되겠다 하고 맞추시면 여러분도 복이고 모두가 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답답하죠. 우리 교회는 주를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를 위해 유익되게 하라.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어쩌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 하나의 전 교회를 다 맞추라고 그냥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면 교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국장들에게 다 인사권을 줬잖아요. 왜 인사권을 줍니까? 자기 국에서 만약에 국의 그 식구들이 국이 주님을 향해 돌아가는 일에 방해꾼이 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권면하거나 말 듣지 않으면 국장이나 부국장이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한을 왜 줍니까? 그런 권한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어떻게 다 국장으로며 구역장으로며 부장으로며 여러분 어떻게 다 하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찬양국장은 찬양국의 모든 국장 이하의 모든 사람을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주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행사국장도 행사국장이 행사국에는 모든 식구들이 행사국 식구와 어울리지 않고 충성의 지장이 없으면 가차없이 인사조치 하는 거예요. 네. 기관장도 자기가 기관으로 있는데 내 기관에 방해꾼이 되면 바로 인사조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돌아갔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오래된이신 분들 제발 부탁이니 교회 목회 방침에 잘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 목사님이 강남에 임명이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를 하라 말아 합니까? 그렇게 국장에게 대들면 그 국에서 그 사람이 예 국장을 초월하고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만이 나를 와라가러 올 수 있도 그래버리면 국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국장을 임명하지 않는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구장도 임명하고 여러분 대구장도 임명하고 이제 부사자들도 임명하고 청년의 부장도 임명하고 연구할도 임명하고 이것은 그들이 잘 관리하되 어떻든 간에 그 부에서 그 모임에서 문하고 문제가 생긴다 기도하고 권면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에 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은 송장에 아무리 말한들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가면 갈수록 썩은 냄새만 풍길 뿐이지.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모두 진리를 진리로 알 줄 알되 빛으로 진리를 알고 빛으로 생명을 알고 빛으로 거짓을 알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생명을 수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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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떤 사람 무기 있지요. 나 그렇다면 이 교회 떠난다고. 예, 그걸 무기로 삼아요. 내가 떠난다면 네가 감히 그렇게 못하겠지.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 잘 들어야 돼. 궁지세 굴복할 수는 없는다. 여러분 보세요. 빛이 어둠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다. 반드시 생명은 보세요. 사망에서 일으켜 살려내는 것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요. 진리는 거짓을 파괴하는 권세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요. 누가 답답해서 신앙생활해요? 내가 답답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 여러분 설교 왜 들어요? 내가 혹시라도 지옥 갈 일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래서 회귀하고 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교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신령한 지혜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기도 말미에 가서 담임 목사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 주세요. 예, 주여 축복하소서. 오늘 내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한 자들이 다 어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처절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의 계획과 생각의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강포를 깨닫고 회개케 하옵소서. 내게서 죄악된 교만은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의 잘못은 나만은 알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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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빛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더러운 추악한 죄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망하기 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임하기 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주님 내가 빛 앞에 진리 앞에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복받은 사건을 아버지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악을 찾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래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마귀가 저장해 놓은 어둠의 주관자 원수 마귀가 저장해 놓은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속에 죄악을 발견하게 하여 주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는 자가 아닌 내 속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빛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찾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지배받으면 봐서는 안 되는 거 보고 들어서는 안 되는 거 듣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 말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 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 역사 오늘 이 어둠의 주관자 흑암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 아무리 말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어둠의 주관자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뱉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손도 믿으시고 내 속에 죄악이 보이게 하여 주세요. 진리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할 기미가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절망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책망받지 못한다면 절망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세요.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내게 임합니다. 말씀은 도전하고 회개하다면 내게 심판으로 임합니다. 주여 내 죄를 오늘 발견하여 회개로 어둠에서 거짓에서 아버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습니다. 원수 마귀의 거짓에 속으면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속아 세상 것에 욕심을 버립니다. 육신의 것에 썩을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애절하게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에 속은다. 주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진리보다 빛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세상과 보이는 것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비춰야 하는데 어둠에 굴복한다. 거짓에 굴복한다. 사망에 굴복한다. 주님 빛 대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기체와 원수막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두 손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어둠에 속한 줄도 모릅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거짓에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둠에 지배당하기에 어둠의 일을 사랑하고 내가 거짓에 지배당해서 세상 거짓에 속아 아까운 육신의 때를 다 낭비하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신앙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나 거짓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아 생명의 주를 아버지 쳐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쳐버리고 주님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덮어드립니다.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파괴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올 때 진리가 도달할 때 내 속에 거짓은 떠나갑니다. 생명이 나를 지배할 때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원수방의 사람 귀신 역사는 떠나가요. 빛 대신 예수여 진리신 예수여 생명이신 예수여 나를 살려주세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옥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시키고 번져고 나를 파괴시키고 내 아까운 영혼의 때를 다 놓쳐버립니다. 눈 어둡게 주시고 내게 빛을 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상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높이 듭니다. 성경이여 우리 연세 가족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의 살과 피가 임할 때 회개하는 심령 받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마귀의 역사 절망에서 끊어져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빛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원수마귀 역사를 이기게 하여 주세요.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예배가 바로 빛 대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령한 경험의 현장입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4층 5층 두 손 높이 드세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어둠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짓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원수마귀의 집에서 암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거짓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망에서 질병의 건덕에서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애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오늘도 힘든 육신 가운데 힘든 육체를 들고 빛 대신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하는 주의 사자 힘과 권세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두 손 높이 듭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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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의 사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기력을 주세요. 오늘도 이 예수를 말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을 전하여 어둠에 갇힌 영혼 거짓에 속아 끌려가는 영혼 아버지 생명에서 이탈되어 사망으로 질주하는 영혼들에게 회개의 말씀 회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힘과 권세를 주의 사자에게 주세요. 두 손 높이 듭니다. 4월 6일부터 진행되는 지구촌 실천 목회 연구원 사모대학 강의 가운데 주의 사자를 써주세요. 주의 사자를 써주세요. 힘과 권세를 공급하여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에너지를 주세요.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맑은 정신을
용서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일에 세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전하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감동자를 통해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신 줄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생명으로 내게 와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여 죄사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찾아 회개할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분별케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순종해야 될 바를 깨닫게 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소서. 나의 생명이 되셨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애를 통해 주심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예수를 통해 발견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천국 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빛을 통해 그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며 악한 마귀 권세를 보게 하셨습니다.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보니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빛에 속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어둠에 속해서 앞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거짓 세상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왜 욕심을 죄로 알지 못하고 수많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하나님 말씀을 도전합니까?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물들일 나의 영혼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사 강박한 나의 마음 강포한 나의 심정이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남지 않도록 회개하여 날마다 거룩하게 그 빛에 속한 사람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신앙생활 하고픈데도 말씀 듣고 돌았으면 집에 가면 유튜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시금 어둠이 나를 유혹합니다. 거짓이 나를 속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나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오니 나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 가운데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짓의 애비 어둠의 주관자 사망 권세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받아 알지 못하게 수많은 합리화로 나의 죄를 나의 거짓을 나의 어둠을 나의 죄된 상황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하는 사단마귀 괴기야 죄로 말미는 수많은 질병과 저주와 곤란한 사정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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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스스로를 죄 가운데 합리화시키는 이 거짓에 절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빛으로 거짓을 분별하며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의 통로로 빛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주의 사자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 연약한 사정을 위해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시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이 원하신 뜻을 위하여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